한 길 내가 갈 테니 항상 그대는 웃기만 해. 무너지고 어떻게 달래야 하나. Oh no, 당신은 웃는 게 예뻐. 지나온 시간들이 아쉽고 그리워도 우리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이가 들어가도 서럽고 두려워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너에게 내가 있어. Oh,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늘을 잊지 마요. 그대와 내가 닮아가 서로의 웃는 모습, 그대와 내가 닮아나 머리 서로의 웃는 얼굴. 네, 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2의 가수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청송사과축제 그리고 유기원 문화축전, 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노래 잘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송이 왔으니까 제가 또 제 여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른도 선배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 마셔 힘도내요. 지금까지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가슴 벅차 올라요. 눈물 마셔 빈도네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지금 재미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청송 사과축제 온다고 해가지고 빨간색 빨간 사과처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섹시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청송 사과축제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요즘에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가 제 신곡이었어요. 그대가 웃으면 좋아라는 노래. 그리고 나만의 여인 들려드렸고, 또 이제 제 노래 한번 또 들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래 두 개밖에 없거든요. 자, 또 그 노래 여러분 아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흩뜨러온 당신의 입만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돈줄 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그래도 밟을 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달이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도닥도닥 누나의 첫해 날 뛰는 이 마음 멋져라고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입만 그 사바라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앞만 보고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술 한잔에 내 청춘을 추스려보낸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날 뛰는 이 마음 멋져라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눈만 금사빠라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해요.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잘 키워 가지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또 유교원 문화 축전이잖아요, 오늘이. 네, 또 공자 명언이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요즘에 명언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자님의 명언을 제가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과유불급. 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맘보다 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붕자원방래 불영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멀리서 온 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예. 아무튼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네. 좀 즐거우십니까? 네.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제, 좀 여러분 진짜 아실만한 노래로, 주현미 선배님의 눈물의 브루스 들려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저 물 한 모금만 하고 들려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게 편곡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집니다. 유의하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 곡 눈물의 브루스 전해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노래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은 제가 한 곡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주현미 선배님의 눈물의 브루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을 휘젓듯이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추네. 아, 브루스 연주자여,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그 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하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매년 가을에 이렇게 열리는 청송 사과축제 여러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 또 오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과랑 가까이 하면 의사랑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네. 청송 사과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앵콜 해주신 만큼 제가 또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남진 선배님의 둥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널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떠나지 마. 하도 말지 마. 여기 둥지를 끌어. 지나가네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감사합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